존경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고향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한준호입니다. 선거철이 됐습니다. 제게 정치를 왜 시작했냐라고 주변에서 묻습니다. 고양시에서 16년간 세 아이의 아빠로, 한때는 MBC 문화방송의 아나운서로, 2008년부터는 언론노조의 집행부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언론 탄압에 맞서서 지난 10년을 보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제게서 아나운서란 직업을 앗아갔고, 저는 10년간 MBC 직원으로 살아왔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지내며, 그간의 언론 탄압에 왜 부당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바꿔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거철에 코로나19 사태로 몸과 마음과 지갑까지 모두 다쳐버린 상태에서 요란한 선거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참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단결해서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는데, 전 세계인이 바라보는 대단히 훌륭한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또한 이렇게 대단히 훌륭한 대통령이 언제 또 있었을까라고 칭찬을 하는데,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정치인들은 왜 아직도 바뀌지 않냐라는 말씀들 합니다. 저는 정치의 신인입니다. 하나 정치가 멀리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겪었던 것들이 바로 정치 속에서 일어났던 언론 탄압 속에서 정치인으로 새로 일어서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용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나,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늠해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 여러분의 참여가 좋은 정책과 좋은 정치인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국가와 이 고향시를 바꿔낼 수 있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이제 여와 야의 정쟁의 정치는 그만둬야 됩니다. 정쟁을 넘어서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정치로 국민들의 삶을 먼저 보살피는 그러한 정치가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이제는 정쟁을 멈추고 서로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 상대가 미울 수 있지만 그 미움마저도 안고 함께 협력하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선거에 참여를 하고 왜 정치인을 뽑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치 밑에 그동안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 고양시 발전에도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입니다. 덕양과 일산이 다르지 않습니다. 고양시 하나라는 그동안의 균형발전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 고양시 내에는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입니다. 대공역사 개발을 통해서 끊어진 일산과 덕양을 이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고양시 민 여러분, 앞으로 저는 새로운 정치가 아닌 필요한 정치를 통해서 우리 고향 시민들과 함께 꼭 여러분께 필요한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